있잖아, 옥을. 카페에서 모양이 혹이 생겨가지고 살아있는 수급 상태로서 높은 가격에 5억 정도입니다. 잘못했어. 나구성 금송이 접목되지 않을까. 초보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릴 때 악성 댓글, 비난 댓글에 의해서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조대희 박사가 1억짜리 문제 만들기 영상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풀이 있어요. 2개 정도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멘탈 붕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플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인간의 삐뚤어진 마음에 농락당하면 마음껏 자라지도 못하고 그 삐뚤어진 인간은 자신의 무슨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이 착각하고 결국 그도 죽으면 구데기 밥이 되고 잡초의 거름으로 되고 마는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악플은 그것이 사냐 인간아.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1억어치 값어치를 한다니까 문제만 금속 큰 것은 5억 정도입니다. 5억이나 합니까? 5억짜리를 1억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5억짜리를 5억짜리 잘못해. 당황. 잘못했어. 이게 너무 구멍이 커. 다시 잘라야 될 것 같아. 아니야. 구멍. 설명 안 합니까? 오늘은 아까 하신 게, 예,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있는 거 다 난노질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개인 소유의 나무인가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예. 궁합이 맞네요. 주차장인가? 예. 실리콘으로. 물이 안 들어가겠구나. 실리콘으로. 라이터로 녹여올 것 같습니다. 안에. 디비언을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셨나요? 책에 나옵니까?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나구성과에 접목이 되지 않을까. 나구성 뿌리에 나구성과인 금송이 접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살짝은 네, 살짝이 2주 후에 예. 완성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예. 다시 후기를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시죠. 예.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오늘은 소나무에다가 혹을 만들어가지고 분재를 만드는 것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소나무 혹을 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나무에 이물질을 집어넣겠습니다. 목입니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집어넣고 그냥 쫓아 그래. 잠깐 생각해. 오케이. 이물질을 됐습니다. 소나무 혹을 만들기 위해서 네. 소나무의 혹을 만들기 위해서 이물질을 가운데서 쪼개가지고 동그란 거 이건 뭡니까? 이 옥입니다. 비싼 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나무 혹이 일정한 크기로 자랄 수 있게끔 캡을 씌워줍니다. 수박 네모 수박 아시죠? 그 원료가 똑같습니다. 모양을 잡아주는 모양을 혹 모양을 네. 일정하게 잡아주는 틀입니다. 네? 요거는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작품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계 최초입니까? 예,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그 틀은 그냥 일반적인 카페에서 주는 그런 틀입니다. 근데 원하는 모양을 본인이 원하신다면 뭐 하트 모양이라든지 별 모양이라든지 다양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이 원하는 방향에 폭이 생성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흘렁흘렁한 거 아닙니까? 쪽 부분은 저기 위에다가 뭘 솔방울 하나 두고 있지. 솔방울을 고정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솔방울 하나 더 줘보십시오. 한 세 개 줘보십시오. 아, 위쪽으로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없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네. 준 겁니다. 아, 됐어. 아유, 실패를.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혹이 다 자라고 나면, 여기 지금 아랫부분에 치목을 하여,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걸 잘라가지고, 화분에 넣어가지고, 분재를 만들어야 될 예정입니다. 양쪽에, 여기도 지금 하나 해놨는데요. 이쪽에 혹이 하나 생기고, 지금 이쪽에는 틀이 잡힌 모양의 혹이 생겨가지고, 멋있는 분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을 왜 만드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크게 두껍게 만드는 게 혹을 만드는 건가요? 네. 소나무 혹병에 보시면, 소나무 혹병 걸린 소나무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있는데, 그것을 절단해가지고, 그 새를 만든다든가, 그런 조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각보다는 살아있는 그 상태로서, 그 분재의 가치를,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각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